두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종목 하나는 뭔가요? 아, 그리고 또한 종목은 예전에 그 채팅창에서도 언급했던 종목인데요. 롯데 정보통신을 제가 이제 편입을 하겠습니다. 이 종목 로또 정도의 수준 맞나요? 예, 저도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네.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뭐 중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3%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시장 하락과 전혀 별개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지금 마이너스 3%인데 현 구간에 지금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일선대에서 지금 현재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롯데정보통신은 이제 물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롯데그룹이 IT 투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진출과 함께 좀 실적 성장이 지금 기대되는 종목이고, 그리고 롯데월드 타워 스마트 시티 구축 사업에도 지금 참여하면서 기술력을 입증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해외 진출을 하면서 해외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인공지능 셀바스 AI를 지금 그 MOU 체결을 하면서 앞으로 인공지능 사업과 지금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롯데가 뭐 내수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 그 사업만 했었었는데 이번에 IT에 진출을 하면서 앞으로 좀 최근에 이게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구간에는 오히려 지금 이번에 시장의 하락에도 충분히 지금 가격적인 지금 방어를 하고 있고요. 현재 그래서 저는 39,600원 정도가 이제 단기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 신규 상장주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저는 현재 전고점이 39,600원을 충분히 터치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39,600원의 단기적인 관점으로 터치 여부를 보고 한 목표가는 한 1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10% 정도를 보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34,500원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게 뭐 21선 손절가를 보시는 것보다 조금 여유 있게 현재 시장이 좀 변동폭이 좀 있기 때문에 34,500원까지 종가상 34,500원의 여부를 확인하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롯데정보통신도 충분히 좀 이 힘든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 롯데정보통신을 언급해 주셨던 그 채팅창에서 그 분이 지금도 계세요. 악플사냥꾼님. 네, 승부 한번 보려는 종목입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예. 그 정도로 승부 가능한 종목일까요? 뭐, 여기서 뭐 인셉 배팅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일단은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 5에서 10% 정도는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막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뭐 흔들리는 종목은 아니고요. 일단은 뭐 손절가도 여유있게 잡으시고, 손절가를 확실히 잡으시고 대응을 하신다 그러면은 최소 한 5에서 10% 그리고 한 9% 8% 이 정도는 충분히 단기적인 수익은 챙길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좀 이 종목을 좀 트레이닝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9,600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고 좀 끌고 갈지를 좀 판단하신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처음에 이 종목은 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